난 챙기자. 너희는 이 자를 입어라. 다시 살아난 소녀. 다시 살아난 소녀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지금 업데이트 해야 된다. 힌트 읽어드릴게요. 읽기. 유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주저앉아 부르짖었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당신께서 제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 아이가 살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장 아이올과 예수님의 발에 저지않아 부르짖었습니다. 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제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 사이를 뚫고 지나가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딸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 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 사이를 뚫고 있을 때 야이로 집에 온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 딸이 나을 것이다. 그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 딸의 죽음으로 인해 슬피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왜 울고 있느냐? 그 여자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왜 너희들 울고 있느냐? 그 여자가 죽은 아이까지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웃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야이로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의 어린 딸이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또 뭐가 있나요? 예수님은 그리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웃었어요. 맞아요. 정답.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이오 그의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 어린 딸은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소녀야.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 안을 걸어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소녀야. 그렇게 놀랍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 안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크게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내가 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이유는 그의 아이는 큰 당부하셨어요. 아이유는 그 안에서 크게 놀랐어요. 예수님은 그들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맞춰보세요. 10초 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누르고요. 정답. 다이사는 수혈이, 순혈이 익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리를 차리면 2번입니다. 풍성한 소풍. 풍성한 소풍. 예수님이 5,000명이나 먹읍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은 모두 배가 고팠어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 먹으러 가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성경구역을 찾았다. 신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마치실 때 사람들은 모두 배고팠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으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에 믿음인지 가르치고 싶었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없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우리들의 몇 년치 임금을 모아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빵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어요. 너희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그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없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만년치 임금을 빨리 모셔야 사람들이 빵을 다 먹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음식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말했어요. 이 아이에게 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충분해. 사람들에게 잔디 위에 앉으라고 말하거라. 들어보셨네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오라고 원했나요? 아니요. 정답. 여인은 아이가 있습니다. 안드로가 내가 말했어요. 이 아이에게 빵이 다섯 개가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지으셨어요. 충분해. 사람들에게 잠시 위에 앉으라고 하거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산등성이 위에 가득 모여 앉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빵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어 사람들에게 주게 했지요. 그리하여 예수님.
감동 받았어요. 내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빵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한테 나눌 사람들이 주겠죠?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었어요. 거기에는 5천 명의 남자들과 함께 많은 여자와 아이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땡땡땡으로 기적을 향하여 5천 명의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먹이셨어요. 맞춰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 맞췄고요. 식사를 마친 후 제자들이 남은 음식을 한 곳에 모았어요. 고작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는데 남은 음식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제자들은 밤의 빵과 한 곳에서 모았어요. 고직 빵이 다섯 개가 불고 두 마리밖에 없었는데 남은 음식이 12강주리밖에 찼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맞아요. 정답. 또 성경수요. 맞았고요. 또 읽어드릴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 왜 예수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랬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려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졸랐지요. 그의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 재산의 반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종교지가 되는 예수님은 본진 사람들과 함께 지낸 뒤에 잘 지냈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 아이들은 아버지 유산이 달라고 졸랐대요. 그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의 재산 반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진 돈을 몽땅 다 써버렸어요. 심한 흉년이 들어 빈털터리가 되자 그는 돼지를 치며 생활해야 했어요.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 다음도가 있네요. 사람들에게 위해 용서를 한다. 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가진 돈을 보통 다 써버렸어요. 버려서 심장 통증이 들어 민트털이가 해야지 했어요. 근데 너무 배고파서 돼지 먹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버지의 하인들도 이보다는 더 배불리 먹을 텐데. 그는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해야겠어. 어쩌면 나를 하인으로 써주실지도 몰라. 여기에 다음 작가 있나요? 찾았습니다. 선물 장막입니다. 내 아버지들 하인들이 있다고 더 배불리 먹을 텐데 그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하는 게 앞에 지은 죄를 인정해야겠다. 어쩌면 나의 하인을 써줄지 몰라. 마침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그에게로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눈표가 있네요. 주자진 자기가 아버지의 뻥을 떠난 돈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는 걸 시인했어요. 시인이 뭐죠? 맞아요. 전다.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내 아들이 입을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거라.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구워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말씀했어요. 내 아들에게 가장 이쁜 옷을 가져오라. 그 손이 반지를 끼어 살찐 송아지를 구워내어라. 내가 잃었던 아이들을 찾았다.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는 이렇게 불평했어요. 불평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일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돈을 다 써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계시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큰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는 이렇게 불평했어요. 불평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일한 나에겐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돈이 다 부서진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내 것이지 않느냐?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들려주신 이야기 한 가운데 집으로 돌아온 주자 아들은 잔치에 걸만큼 그를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맞춰보세요. 10초 줄게요.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2번입니다. 집에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 오늘은 띠언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